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불꺼진 미술관에 저희 대구 미술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을까요? 사실은 제가 저 대구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좀 자주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다현 씨도 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미술관 갈 때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냥 뭐 다들 편한 옷 입고 가면은 뭐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미술관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어떤 옷을 입으면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술관 OOTD 나는 미술관에 갈 때 땡땡땡을 입는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키게 되었어요. 네, 이번 주 때 8월 첫 주 본격적으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쉬실 때 미술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다양한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대구 미술관 친구들이 모델이 되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현 씨는 오늘 어떻게 입고 오셨나요? 저는 편하게 입고자 원피스를 입었고요. 그리고 넓은 전시장을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선현 씨는요? 저는 이제 저도 뭐 요즘 날씨 너무 더우니까 편하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미술관 전시를 한번 보면은 오랫동안 서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두 손 두 발을 가볍게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짐들은 이제 미술관 1층 사물함에 모두 다 넣어두었고요. 다현 씨 혹시 미술관 1층 사물함에서 짐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다현 씨 오늘 입은 옷과 또 관련된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인성 작가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은 어떤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인가요? 지금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에서 첫 번째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니 많이 한번 관람해 주세요. 그럼 이 사진에 대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라든지 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아이템을 좀 챙겨오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팔을 개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같이 한번 찍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진짜 뭐 그림 속의 모델이 되어서 네. 포즈를 취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마치 작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를 볼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인터넷에서 작품들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되게 비슷한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네. 전시를 보는데 큰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산뜻한 주황색이 있어서 왠지 대구 미술관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황색과 대구 미술관은 무슨 관계냐 하면은 네. 이제 시그니처 컬러예요. 네. 이제 각 뭐 회사라든지 미술관마다 상징하는 뭐 로고나 색깔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대구 미술관을 상징하는 색깔은 바로 주황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주황색 옷을 입어봤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웰컴홈 전시에 아까 라이브 투어에서 보셨겠지만 유영국 작가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며칠 전에 대구 미술관 인스타 한번 보셨나요? 다현 씨 보셨나요? 네, 정말 핫스타가 대구 미술관을 방문을 하셨죠. 네, 그분은 흰 티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오셨는데요. 네. 바로 누군가요? BTS의 RM이었습니다. 네. RM님께서 평소에 이제 미술관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사진이 좀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그 인증샷을 오마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좀 그걸 동참하고자 네. 고민을 하다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영국 작가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유영국 작가의 산 작품이 딱 두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산에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면으로 채워진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의 상징적인 색깔도 소개하면서 이 산과 좀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이 색깔 입어봤습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른 네. 네, 분 모셔서 네, 저희 대구 미술관 친구를 모셔서 네.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와, 굉장히 경쾌하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뭐 평소와 다르게 좀 산뜻하게 오셨는데. 네. 어떻게 이제 오셨나요? 아, 저는 오늘 네. 시를 위한 놀이터라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집 앞 놀이터 나가는 것처럼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나이가 스무 살 넘은 놀이터를 다니시나요? 아, 요즘은 안 다니지만 예전 기억을 기억해내서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청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아, 그래요? 이런 네. 이 귀여운 곰돌이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동생한테 믿었던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백남준 작가의 작품 중에서 발을 보는 네. 라는 작품에 토끼가 있다고 해서 아.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귀엽게 사진 혹시 나오고 보여줄 수 있나요?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이 앞서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작품 앞에 사진을 찍은 것들 지금 라이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이 끝나면 피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질문이 관련한 티셔츠는 어떤 느낌인가요? 이것도 약간 놀이터랑 맞췄는데요. 마침 거기 백남준 작가의 회화 작품 중에서 알록달록한 드로잉 작품 네. 많이 있어가지고 좀 사진 찍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네 멋집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미술관 갈 때 뭐 이런 옷 입어야 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그냥 잘 씻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 잘 씻고 오면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전시를 다른 사람한테 냄새 안 나고 방해 안 되고. 그럼 나만의 그런 꿀팁 있나요? 꿀팁이요? 네. 저는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아,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는 재미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OOTD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아, 저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요. 저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계절이 안 맞게 좀 덥게 입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그렇죠. 맞아요. 대구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더워도 밖에서 활동하실 때는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어떤 작품과 어울릴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고 오셨나요? 아, 처음에는 그걸 생각 안 했는데 와서 이제 찾아보니까 네. 박형기 작가의 아트 작품과 이제 어떤 작품인가요? 어떤 작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설치 작품인데 네. 작품을 보시면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잘 숨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작품이 1층에서 보는 것과 2층에서 보는 게 완전 다르다고 하던데. 그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아, 이제 이건 2층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1층에서 보시면 저 아트라는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 틈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만 하다 보니까. 근데 2층에서 보면 그게 이제 잘 보입니다. 혹시 1층에서 찍은 사진도? 아, 네, 방금 떴네요. 쏙 들어가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아, 이 작품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 뭐 약간 뭐 들어가서 이제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좀 지금 약간 덥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진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뭐가 보여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무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나무를 좀 더 가까이서 네, 나무 냄새가 네. 잘 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관람객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라이브 방송 해보았는데요. 네. 그 오늘의 결론 한번 내려줄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미술관에 올 때 나는 이렇게 입는다 라는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서 글을 올리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하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편안하게 전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 편안한 신발과 가방은 사물함에 넣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많은 네.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네요. 맞아요. 편한 게 짱이라고 하셨어요. 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미술관 갈 때 OOTD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미술관 친구들이었습니다.